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17번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모두는 현대 환경 움직임. 자, 뭐 현대 환경 움직임에 환경 움직임은 developed 개발되는데 in the late는 후반. 19세기 후반에. 자, 그다음 초기에 환경적인 조직들은 그래서 환경 조직들. 자, 환경 단체들이겠죠. 자, were concerned 수동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우려되었다. 자, mainly는 주로. 자, with 뭐와 함께? with 뒤에 명사 들어가죠. 자, nature conservation의 명사. 어휴, 지워야 되겠다. 자, 그래서 nature conservation의 1번은 보존, 자연 보존. 그 다음 2번, 자, wildlife protection, 야생 보호. 그리고 맨 마지막에 3번 명사가, 자, limitation, 제한. 자, 제한인데, 자, pollution, 오염을. 어떤 오염? That arose from the industrial development 까지 했죠. 그래서 arose는 일어나는. 자, industrial development은 산업 발전. 자, 그래서 산업 발전 이렇게 1번, 2번, 3번 정도에만 어떻게 환경 단체가 우려를 표명했어. 그다음 그 움직임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 조직의 움직임들은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네요. 환경으로 바꾸고. 자, 환경 움직임들은 자, include 포함했는데 자, diverse는 다양한. schools of thought. 자, school이 원래 학교란 뜻인데 여기서는 학파란 뜻으로 신조, 학파 이런 식으로 좀 의역하겠습니다. 개념은 자기의 원리, 자기만의 원리를 가진 이런 자, 생각을 가지게 다양한 생각을 포함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은 봐도 연도 표시 뭐 대문자 나오면 보통 우리 for example로 잘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during 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1900년대 초반에 자, debate 그러면 debate는 토론들이 rage 됐어. rage는 원래 분노란 뜻이죠. 그래서 열띠게 되었다. 열두개 되었다. 와, 열띠게 망했다. 아, 오타 쩐다. 열띠게 되었다. 자, among 누구에서? conservationist는 보호주의자들 사이에서. 자, over는 뭐뭐에 대하여 about의 뜻이요. 전치상 building ing 썼죠. 그래서 빌딩 어 댐, 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오벌 요시메츠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의 토르먼 리벌 강에. 자, 투 프로바이드는 투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어요. 부사의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에게 프로바이드는 전치사 위드 쓰죠. 위드 워를. 그래서 도구를 나타내는 물을. 자, 보호주의자 멤버들은 자, 오브 더 컨설베이션 무브먼트, 이 보존 움직임에 있던. 자, 그다음 또 분사로 썼어요. 아직 동사 안 나오고 애드보케이팅 하면서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앞에 나왔던 이 멤버들이. 그러면은 현재 분사로 썼죠. 현재 분사 능동 하고 뜻은 옹호. 옹호 호후 하면서. 아이고, 한국어 적었다. 옹호가 이게 하면서. 자, 뭐를? 자, preservation of nature, 자연의 보호를. for its own sake는 자연 그 자체를 위해. 자체를 위해서. 자, 실제 동사는 얘예요. 멤버들이 뭐였다? opposed 됐어. 반대. 반대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좋다. 이거 한글로 해야 되겠다. 맞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손석희 PD, 앵커처럼. 자, 반대했는데 뭐를 더 땜을. 자, on principle. 자, on principle 하면은 그냥 개념적이라고 하겠는데, 그래서 의역해서 원천적. 원천적으로 반대했다. 자, utilitarian 그러면 뭐냐면 공리주의자. 공리주의자는 뭐 모두를 위한 이익이라는 뜻이죠. 모두를 위한 이익을 주장하는 멤버들은 그 움직임에. 자, advocating 또 똑같이 써요. 또 분사인데 앞에 나오는 멤버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능동이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이라서 뭐 적진 않겠습니다. 자, 주장하면서 wise use를 현명한 사용인데 of natural resources 자연 자원을 현명한 사용을 주장하는. 자, 이 실제 주어는 이 멤버들은 supported 했어요. 아까 빈칸으로 보시면은 여기서는 opposed, 그리고 여기서는 supported, 반대 구조로 쓰고 있죠, 서로가. 그래서 이거를 필기하려면, 아, 이렇게 가자, 그냥. 지저분하지만. 자, 그 다음 그 프로젝트는 뭐야? 댐 건설이겠죠. 그래서 댐 만들기를. 읍스. 자, 그 다음 이 보호주의자들은 로스트 했어요. 졌어. 자, 그 다음 세미콜론은 엔드의 뜻이겠죠. 자, 그 댐은 completed, 완성되어진 거예요. 자, 1923년도에. 그러나 이제 내용이 좀 바뀌죠. 꺾어졌어요. 자, 그 토론은 뭐예요?
환경보호에 관한 토론. 자, 토론은 inspired 하면은 영감을 주었다. 누구에게? 이 환경보호주의자에게. 자, 투 캠페인. 캠페인 하도록. 자, 하면 국립공원의 보호를. 자, 그 다음 위치 레드에서 위치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and is로 바꿨으면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 되는데 이시 말하는 것은 이 캠페인이요. 이 캠페인을 이끌었는데 creation, 탄생을 of National Park Service는 국립공원 관리처라고 불러요. 관리처 서비스를. 자, 잠시만. 자, 그래서 수거로 보시면 inspire A to B로 봐주면 됩니다. 해석이 좀 꼬일 것 같아서 여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inspire A to B에서 뒤에 B의 동사 원형. A가 B 하도록 이끌었다. 영감을 줬다는 뜻이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캠페인을 하도록 국립공원 보호를. 자, 이러고 이 캠페인은 이끌었는데 탄생을 국립공원 서비스에. 자, 그래서 이게 마크고 우리 알파고 씨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환경운동 발전사와 국립공원 관리처 탄생의 배경.